수족관은 충분히 운영을 해보실 만한 노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매장을 하면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공전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수족관 사장님들이 대부분 살고 싶어요. 애니몰로 TV. 자, 인터뷰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통된 질문이죠. 수족관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고기를 키우게 된 계기는 저희 딸아이 때문이었고요. 비슷한 환경에 물고기를 키우시게 된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그마한 어항에서 시작을 하다가 구피를 처음 키웠는데 구피가 이제 새끼를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어항도 새끼를 놓게 되었다가 초 키우는 거에 빠져서 수초를 키우다 보다가 저희 이제 와이프의 권유로 수족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권유로? 네. 야, 이거는 물 생활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쿠아 온이라는 네. 이름이 그 이름이시잖아요. 네. 그 아쿠아 온이란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요 아쿠아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밤에 잠들기 전에 누워있고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매장을 하기로 결정은 됐고 이름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뭔가 켜진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따뜻하다는 느낌의 온이란 걸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 따뜻한 느낌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아쿠아는 좀 약간 평범하기도 하지만 같이 해서 온아쿠아보다는 아쿠아. 예, 온아쿠아보다는 아쿠아온이란. 예. 아니 그러면 그래서 아쿠아온은 뭐다 하면 딱 뭘까요? 아쿠아온은 말 그대로 따뜻함이 있는 공간인 따뜻함이 것 같아요. 네. 와, 수족관 돌아다니면서 따뜻함이 있는 수족관. 이거는 약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자, 아쿠아온 대표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거 한 가지 그냥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내 수조에서도 보셨지만 다른 물고기를 축양하고 퀄리티 있고 번식을 하는 목적보다는 예쁜 어항을 꾸미기 위한 그런 레이아웃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세팅해 주면서 분명히 저렇게 수초를 예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수년간 수초를 키워오면서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제 뭐 저희 매장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항이 혹시 저는 어떤 수초가 많은 수초가 많은 대체적으로 수초가 많은 네 수초가 많은 중에 고르라는 두자 저기 제일 안쪽에 네. 알록달록한 아, 예. 네, 그런 수초 진짜 불태우는 약간 그런 수초가 있는 예. 네. 혹시 자택에도 있으신가요? 수조 집에는 매장을 하면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공전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수족관 사장님들이 살고 대부분 싶어요. 이 질문에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고 싶어요. 와,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 수족관을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게 좀 판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 하실 때 이제 사이즈가 큰 수조로 시작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수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개개인분들이 시작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만드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건 수초왕 세팅. 수초왕 세팅. 수초, 세팅된 네. 수초왕. 아, 세팅된 네. 수초왕.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판매가 네. 되고 있는 게 혹시 세팅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진짜요? 매장에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 테라리움 제작은 예. 현장에서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주문 제작이나 배달 주문 그리고 어항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출장 세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세팅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수족관 혹시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네. 되셨죠? 저희가 19년도 5월달 오픈했으니까 딱 2년이에요. 아, 올해 딱 2년 네. 정도 되셨는데,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족관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물방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한 2년 정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입문자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작은 팁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거나. 뭐 예. 그 수족관은 충분히 운영을 해보실 만한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이제 생업이 되고 본업이 되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분명한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그 컨셉이나 뭐 네. 특색이.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4, 5년 전에 기본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생물이 많고 용품이 많고 예. 그런 수족관에서 벗어나서 수족관에 와서 구경거리도 있고 똑같이 시간을 즐겼듯이 잠깐의 뭐 티타임도 즐길 수 있고 그런 편안한 공간이 좀 쉼을 됐으면, 얻고 네, 가고 약간 그런 특색도 해요. 있고 그런 장소가, 거 이거는 팁이네요. 네, 장소가 넓고 좁고는 환경에 맞추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강점으로 내서서 예. 특이하다보다는 특별하다보다는 편안한 거예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족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시더라도 하시되 자기의 색깔을 맞추고 맞습니다. 편안한 네. 공간으로 해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항상 저희가 질문해드리지만, 일단은 물생활을 입문하는 그 입문자들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항 사이즈. 제가 생각하는 건 자반어항 450. 오. 그 정도면 이야. 개개인이 예. 운영하시기에도 나쁘지도 않고. 예. 네. 처음에 바로 두좌 광폭 사이즈 이런 걸로 시작하시다가 사실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좌 왜 크죠? 생각보다 크거든요. 두좌 광폭이 어떻게 보면 물생활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어항 사이즈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두좌 광폭 사이즈를 막상 들었다가 그 방대함에 처음에 그 사이즈를 보면 무조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네, 자반어항 정도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예.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두좌 광폭, 세좌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예.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두좌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면 네. 자반에서 두좌로 갔다가 석좌 넉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석좌로 바로 가야죠. 이유는? 네.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모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예, 세자에 두자를 맞습니다. 하면서 세자에 대한 갈망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석자랑 넉자랑은 또 분명 이게 좀 달라요. 네, 맞아요. 그 체감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넉자로 가시는 경우는 드문데 대부분 어항을 키우시는 분들은 석자까지는 찍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쿠아온의 추후 계획 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 2년 동안 이제 달려오고 있지만 예. 크게 이미지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세팅 위주의 영업을 하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런 수초어항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실패하지 않는 수초어항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매장이 더욱더 진행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도심 속에서 숲에서 한번 숨을 쉬어보고 싶다 하면 아쿠아온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멀로TV의 테드 아쿠아온 빨리 오세요 지금. 티입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TV